전라남도 한평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 언덕배기에 엄마가 삽니다. 엄마의 손이 닿는 곳은 꽃밭이 되고 텃밭이 됩니다. 6남매 다 키우고 엄마 살림은 점점 더 단출해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았죠. 근데 뭐 이게 다 재미 아니겠습니까? 요새 뭐 다. 송혜 씨 팬인 엄마는 올해 88. 그죠? 비단 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응.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저 맹엄마, 여자 가시는. 저건 우리 막둥이, 우리 큰아들, 큰딸, 요 시제딸, 요건 나. 다 이제. 많은 응원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37년. 국수 장사부터 떡 장사, 쌀 장사에서 번 돈으로 엄마는 여섯 자식을 키웠습니다. 요즘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 위 의자에서 보냅니다. 언덕배기 엄마의 집은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지요. 안 갔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치가 좋아. 저 우리 딸네 집도 다 보이고 딸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러는 게 아 그거 잘 안 갔어. 아이고 사고가 이러고 손이 다쳐놓은 게 그래 시방은 그래도 괜찮은 게 오라고 가래 오라고 게 가. 그 전에는 안 갔는데 딸 손이 이러고 생기고 나도 이러고 생기고 그게 안 갔는데 시방은 쑥출이라고 오라게 그게 또 가대. 그 전에는 가도 안 했어. 아이고. 방앗간 기계에 손을 잃은 둘째 딸만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시린 엄마. 설상가상. 딸이 다친 그 이듬해 엄마도 똑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손 잃은 건 잊고 산 지 오래됐죠. 할머니, 지금 뜯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 솔, 예. 솔. 예? 솔이요, 솔. 솔. 솔, 솔. 이거 삶아서 무쳐먹는 것 같아. 삶아서 무쳐먹고 그냥 김치도 다 갖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드시게요? 이제 뼈아래 딸 갖다 줘야지. 김치를 담으려는 거. 무술 하려는 거 우리. 엄마는 두 손 성할 때나 지금이나 푸성귀 심어서 자식들 먼저 챙깁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이름 모를 푸성귀도 맛있는 반찬거리가 되죠. 한 손을 잃기 전 봉지 하나 묶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 손이어서 오래 걸리고 또 엄마와 똑같이 손을 잃은 둘째 딸이 풀기 쉬우라고 오래 걸립니다. 네, 여름 한 남은 잡아대기면 계속 여름 풀어줘 여름 꾸고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게 여름 반찬 만들어. 그럼 제가 딸 갖다 줄게요. 네.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말고
반찬이 없은 게 맨들라고. 어, 이제 죽어도 먹고 울도 먹고 둘이 먹으자고. 둘이 맨들어 먹자고 그래. 할머니도 먹고. 거기도 먹고. 딸도 먹고. 여러 가지면 써. 두 집이 뭐. 야, 낳고 저 파도 크면 이제 다 뽑아서 갖다 줘. 딸의 집은 엄마 집에서 지척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죠. 엄마가 다듬어준 부추를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네. 이거 받으세요. 부추? 그렇게 다 묶어가지고 주셨어? 예. 저들 갖다 주래요. 몸이 많이도 갖고 오셨네. 이거 반찬 만들어가지고. 예, 주라고. 딸 먹고. 예, 당신도 주라고. 아래. 부추를 엄마가 캐져갖고 갖고 왔대요. 엄마가? 예. 아주 정성 그대 갖고. 벌써? 예. 아, 또 다 발다가 노인 양만이 다 발다가 다 먹고 가겠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장모님 정성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사위. 여기가 버려지고 이쪽도 버려지고. 야, 또 해야지. 여기 해야 돼. 근데 여기가 버려져서 반지지 않냐 그래. 그래서 양반도 해줘. 삼형제 모두 장가 보내고 정숙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나서야 의수를 벗습니다. 물질이 생겨갖고 벌써 20년이 지난 사고. 양쪽을 모두 쓰는 정숙 씨의 손은 상처투성입니다. 잠자기 전 아내의 손을 마사지해주는 사람은 남편 이동곤 씨입니다. 한때는 한평에서 인기 좋기로 돌재가라면 서럽던 남편은 사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생각 최고라는 거야. 이렇게 필요 없잖아. 에? 그러지, 다 가버렸으니. 봐봐, 죽는 것도 힘든 다 가버렸네요. 네가 당신 지켜주고, 당신 나 지켜주고. 응? 그래, 나 미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응? 내 큰 게 맨날 여기가 모두 갑자기 사람들이. 나 이게 많으니까. 살갑게 변한 남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분만 사랑하면 뭐 할까 이제 기절 처풍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해고 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열아홉에 그 많던 총각들 다 뿌리치고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 방앗간을 열었습니다. 39 되던 해 왼손을 잃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죠. 이제는 삼형제 모두 장가 보내고 자식들이 엄마의 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 잊어버렸고 그걸 다시 생각해봤던 걸 뭐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필요 없지. 식구 뒤에 항시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어느 물체, 드는 물체 물건 있으면 제가 먼저 들어서 일을 하고 또 식구가 못 하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협조해주고 한시 그런 식으로 뒤에 한시 따라붙어서 일을 해줘요. 내가 아침부터 방앗간에 쑥 씻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어릴 때부터 손발 맞추던 사이 정숙 씨의 아들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입니다. 엄마의 손을 더울기 위해 삼형제는 방앗간으로 출근합니다. 지금이야 삼형제 일이 됐지만 방앗간 문을 열고 쑥을 씻고 삶는 일은 외할머니 일이었습니다. 쑥을 추리러 아침 일찍 엄마가 왔습니다.
딸이 방앗간 기계에 손을 잃고 그 이듬해 같은 기계에 당신마저 손을 잃기 전까지 푹푹 찌는 더위에도 가마솥에 쑥 삶는 일을 쉼없이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전에는 손이 안 다쳤군. 손이 안 다치는 게 일도 많이 되고 떡도 많이 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손 다치는 게 벌써 이따가 와서 이런 것만 조금 해주고. 그 손짓들이 다 한 게 손짓들 시인놈들이 와서 다 한 게야. 든든하겠네. 든든하지.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딸과 함께 문턱이 닳도록 방앗간을 드나들었던 엄마. 이제 딸네 방앗간에서 엄마의 지정석은 마당이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따로 정한 것도 아닌데 방앗간 안은 모녀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 금지구역이 됐죠. 그래도 쑥을 추리는 봄, 모신잎 다듬는 가을에 딸의 손을 거둘 수 있어 엄마는 좋습니다. 엄마 세탁기 고장났어요. 엄마 세탁기 고장났어? 응? 세탁기 고장났어요? 예. 아니요? 이제. 세탁기 빨래에다 지금 안 하시냐고요. 아니 세탁기가 빨려가지고 어디다 한디야? 고장났다 했잖아 옛날에. 이렇게 섰지 않나게. 한번 내려가고 응. 한번 또 내려오면 육이 돼야 그놈을 또 이렇게 튼다게. 아 그러면 세탁기 사진 사는데 하나 사자 그래요. 얘 또 그래. 안 산다게? 아 얘 또 그런 거 갖고 그러면 세탁기가 얼마 안 사나 안 비싼데. 그럼 집게 섰어야 냉장고도 고장 났어요? 아, 집게 섰어야 엄마 냉장고도 고장 났어요? 아, 고장 안 났어. 손을 다친 후로 엄마는 딸 앞에서 괜찮다는 말이 더 늘어났습니다. 딸의 방앗간에서 다친 당신 손 때문에 20년 넘게 가슴 아팠을 딸에게 엄마는 늘 괜찮다, 괜찮다 했습니다. 도로는 이제 세면발트라 걸어가는데 거기 어둑고 올라갈 때 힘드시잖아요. 가셨어? 어떻게 밀고 갔어? 또 막 발이 틀어져요? 호텔이 그럴 것 같아. 안 되겠네 엄마 그거 하나 사야지 밀게. 응? 밀게 사야지 안 되겠어. 아이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뭐가 괜찮아. 그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지도 않더만 무엇이 괜찮아요. 아이고 손에 쑥대가 끼고 울퉁불퉁 관절염이 와도 엄마는 괜찮다 하십니다. 평생 장갑도 끼지 않고 놀리지도 않은 엄마의 고단한 손은 평생 해온 일을 닮아 있습니다. 한 손 없는 불편함은 이 두 사람만 압니다. 엄마 혼자 알아서 하는데도 딸의 손은 저절로 엄마에게 갑니다. 뒤집어 여기. 잃어버린 왼손의 짐까지 20년간 짊어진 엄마의 오른손. 남아있는 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손 지금 옷은 널어갖고 내가 지금 줄게. 지금 말려야 된 게. 이거 빨리 해달라고.
아무리 닦아도 평생 일한 세월의 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 집 가면 슬퍼요, 항시. 슬퍼. 왜 그러냐고 뭐. 나는 엄마, 나는 이제 손 없어도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동생이 동생이 있어도 맨날 어디 나가보고 엉망진창으로 살니까 확실히 슬퍼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 집을 잘 안 가요. 속상하니까. 엄마 집 가가지고 보시냐, 당신이 한 손으로 다 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걸어서 지척인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도, 엄마 집을 가기 힘든 딸도 천리길 같은 길이 됐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딸네 집으로 향합니다. 요 며칠 계속 비가 와 엄마는 나흘 만에 딸네 집에 왔습니다. 딸네 집만 오면 절로 나오는 엄마의 미소. 방앗간 마당에는 엄마의 손이 필요한 향긋한 쑥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일로 바빠야 할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엄마는 걱정입니다. 무시라고 막 했잖아. 무시라고 막 해. 기름때로 많이 왔어. 기름때로 많이 왔어요? 나들이 철인 요즘 떡 주문 양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일어나 잠자기 전까지 한 손으로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골반과 다리가 자주 저려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절대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도 엄마 챙기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오기 전에 뿌려야 하는데 우리 딸이 뿌리기랑은 몸이 다리가 껄룩껄룩이 이상하고 다리가 이상하게 아프더니 껄룩껄룩하네. 아무리 내색 안 한다 해도 엄마 눈은 못 속입니다. 오늘도 밀차바퀴가 힘에 부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 혼자가 아닙니다. 석 달 만에 가는 엄마 집. 꽃 핑계 대고 딸이 먼저 나섰습니다. 쑥 많이 있다, 여봐래요. 쑥, 여봐래요, 쑥. 쭉쭉 가세도 많이 있고. 쭉이 갔나, 쭉쭉 가세도 많이 해야지. 저거 살펴볼 때도 많이 났네요. 겁나 가다가 뱀은 또 쉬고 안 가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금랑화, 민들레, 복사꽃을 딸에게 전부 보여줄 생각에 엄마는 딸과 함께 가는 길이 신이 납니다. 가지고 그거를 줬어, 엄마? 응? 가지고 그거를 줬어? 아, 있어. 가지요? 아니, 있다고, 집이. 아, 네가 두 개 안 사줬냐, 두 개. 할머니, 응? 딸이랑 집에 가네. 뭐,
우리 집 며칠 날에 간다 모르겠어. 이것은 민들레 꽃이고 산뜨고하고 저 땅에서는 삐런 산뜨고. 저녁에는 또 새벽에는 또 불 써져갖고 있고, 아이고 쳐다보면 아이고 또 뜨거는 것 같다. 불 써졌네. 또 여기 한 곳에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인다 이제.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번에 최사님 딸 집에 오지 않는 날엔 마루에 앉아 매일같이 딸 집을 보고 있을 엄마. 딸의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 손을 잃은 엄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서로의 마음 다 알기에 말을 아낍니다. 이제야 꽃에 눈이 갑니다. 꽃들은 저렇게 곱고 예쁜데 꾹 참았던 눈물이 떨어집니다. 남은 한 손마저 성한 곳도 없는 엄마의 손. 굶으면 남한 손에 는 먹어야 돼. 밥 먹기 싫으면 물 많아서라도 먹어. 그리고 그 볶아진 것도 그 볶아진 것도 연해 엄마. 그냥 우물우물해갖고 생겨. 갈게 엄마. 엄마 갈게. 안녕. 아이고 엄마는 걸어가는데 그만 그게 금방 가지. 그게 언제 가냐? 내려간 집 벌렁지 얼른 가. 집에 조심히 가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만 잘 살면 된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말했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생긴 잘 안 울어요. 근데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돌아가시면 복인데 돌아가시면 잊어버려서. 근데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다 지금 거시기로 돌아가시잖아요. 손을 잃고 난소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덤덤했던 딸. 엄마의 손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도 내 손 다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루 일수사는 게 내 손을 잃었다 그런 생각은 나지 그렇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엄마 손을 잃으니 1년 있다가 엄마 손을 잃으니 아주 웃다 대들 못하겠어요. 아주 죽겠어. 곧 죽겠어. 아주 머리를 찢고 싶고 어디 죽음이나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엄마 손을 잃었을 때는. 그때 그 심정 웃다 거생하도 못해요. 아주 그래 아유 웃다 대들 못해. 내 손 잃었을 때 남시하는 데 이렇게 엄마 손까지 가져가냐 그 생각만 하면요 어디다 대들 못해요. 세상을 탓할 수도 그렇다고 기구한 운명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집에 굵은 비가 쏟아집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아, 비가 오늘 오고 내일은 안 오면서 아유. 엄마가 눈물을 보이면 딸이 피눈물 흘린다는 걸 엄마는 압니다. 그저 딸의 마음이 편해졌으면. 엄마는 괜찮다고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날이 화창합니다. 딸네 집 가는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 집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좋지. 우리 딸이 사람이 인정이 좋아갖고 떡도 막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다 주고. 가족으로? 네, 우리 딸이. 여기 방앗간 딸이 그 둘째 딸인데 사람을 영원 따르게 현답게 아, 떡을 하면은 다 여부 주고 저부 주고 다 주어버려. 하, 사람마다 아주 무엇이든지 다 주어버려. 그래야 쓴다고 딸은 그래. 아, 사람을 베풀어야 쓴다고 자꾸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딸은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엄마의 부지런함, 엄마가 베푸는 인정을 보며 딸은 아들 삼형제의 엄마가 됐죠. 엄마의 손을 보면 가슴 아프지만 엄마와 함께 떡을 만드는 일은 행복했습니다. 딸이 가슴 아플까 봐 방앗간 안을 들어가지 않았을 엄마. 이제 엄마의 손을 편히 잡고 싶습니다. 하나, 둘. 엄마의 손이 그리울 때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손으로 살아가고 살아왔다는 걸 말이죠. 엄마 오래오래 사셔요? 오래오래 살면 묻은 아이고 오래오래 살면 묻어 갈 때는 가야지 아유,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오래오래 사셔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셔요 아유, 오래 살아서 묻은데야 아이고 아 멋있다 우리 엄마 되게 이쁘다 엄마니까 엄마 손이 하는 일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늘 웃고 싶은 엄마. 당신 때문에 자식이 울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훗날 그리워지기 전에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 오래도록 잡고 싶습니다.